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은 이제 예금의 신규, 입금, 지급, 해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거냐면 예금의 관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예금의 관리가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순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금 타점권의 부도 처리, 예금잔액 증명서, 예금의 질권 설정, 그리고 거래 중지 계좌 편입, 잡익 편입, 그리고 예금의 이관 수간, 예금의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재신고 업무, 그다음 압류, 추심 및 전부 명령, 국세 체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천 징수,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금융소득 조합과세, 이렇게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규라든지 입금, 지급, 해지, 그거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예금의 관리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은 10번 국세 체납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입금 타점권의 부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어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을 거예요. 이제 기억을 하시려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S전자가 홍길동에게 어음을 줍니다. 액정을 대가로, 액정이라는 물건을 받는 대가로 어음을 1억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거 3개월 후가 일자가 되는 거죠. 이제 3개월 후에 찾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어음을 딱 줬습니다. 어음을 다 줬는데 이제 홍길동이가 이 어음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이제 그 은행이 A은행이라고 합시다. 그 A은행에 본인이 거래하는 통장에 이 어음을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고 3개월을 기다리는 거죠. 3개월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S전자가 이제 이 A은행이 자 여기에 1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여기에 통장을 넣어주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S전자도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S은행이라고 할게요. S은행 통장. 자, 우리가 아까 어음을 교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음 교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 돼서 얘기를 하니 S전자가 여기에다가 1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이 다시 와서 돈이 받게 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S전자가 여기에 1억을 넣지 않는 겁니다. 넣지 않게 되면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부도가 되는 거죠. 이게 부도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금 타점권의 부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부도가 되었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통장의 입금인인 홍길동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1번에 보시면 부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전화 또는 부도 사실 통지서 등을 이용해서 홍길동의 연락처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부도 금액을 당의 입금 계좌에서, 자, 입금 계좌라는 얘기는 홍길동의 계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홍길동의 계좌에서 출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음 1억을 출금을 해서, 어차피 부도 난 거잖아요? 어음 1억을 출금을 해서 미지급 내국한 채무계좌원 부도 대금에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해놓고 3번에 보시면 부도 반환된 타점권의 내용을 부도음 기입장에 기입한 후에 결제를 득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보면 네모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부도 실물에 반환 절차라는 게 있는데, 자, 홍길동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홍길동이가 달려온 거죠, 은행으로 달려와가지고 일단 그 어음을 주시오, 내가 직접 받아오겠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1번에 나옵니다. 부도 실무이라는 건 어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음을. 어음 1억인데, 이거를 그 권리 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입금한 영업장에서 예금주의 경우는 홍길동이죠. 그래서 홍길동. 예금주, 뭐 통장 입금할 때는 입금의 의뢰인, 뭐 이렇게 해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준다. 돌려준다. 다만, 부도실물 발행인이 직업거절 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당초 입금 계좌에 해당 자금을 입금했을 때에는 발행인에게 돌려준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홍길동이 막 와가지고, 일단 어음 돌려주시오. 그럼 내가 이 어음을 가가지고 S전자에 가서 다시 받아오겠소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돌려주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날까지, 원래 어음이라는 것은 지급 지시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날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였거든요. 부도가 났는데 그 다음 영업일에, 그 다음 영업일에 통장에 넣은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되면 그 어음 1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발행인은 S전자. 얘가 발행인인 거죠. 발행인에게 돌려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1번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도 실물을 반환할 때에는 부도음 기입장 또는 부도수표 수령증에 수령인의 본인 확인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한다. 본인이 이제 홍길동에 와가지고 돌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그 어음 수령증이라는 것에 이제 확인을 받고 돌려주면 되고, 왜냐면 나 받은 적 없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서명을 받고 반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금 타정권의 경우에 부도 처리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전화나 뭐 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길동에게 알리고, 알린 다음에 빼가지고 이제 부도 어음 기입장에 기입을 한 후에 결제를 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환 절차에 대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전의 증명서인데요. 얘는 중요해요. 예금전의 증명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갖다가 유학을 시키려고 해요. 유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를 뭐 이민을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가끔 이제 그 부모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돈,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자산에 그런 거를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유학 갈 때 대사관에서 예금전의 증명서를 갖고 오시오. 혹시나 뭐 불법 체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금전의 증명서를 받아와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예금전의 증명서에서 은행이 도장을 찍고 준다라는 얘기는 이 정도의 돈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은행의 채무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 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금전의 증명서를 28페이지에 보면은 사진이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9페이지에 발급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예금주 본인님을 확인을 하고 다만 대리인의 발급 요청하는 경우라고 나와요. 즉 예금전의 증명서는요, 본인에게 발급하셔도 되고요. 대리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하면 개인일 경우가 있고 법인일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필요한 서류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개인일 경우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도장에 찍힌 위임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자,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이게 이제 법인의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그 다음에 위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대리인 신청을 해도 역시 예금전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보실게요. 3번에 보시면 질권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질권 설정, 법적 지급 제한, 기타 지급 제한 등 예금 관련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페이지에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질권 설정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6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써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4번을 볼게요. 4번. 양도 가능한 무기명시 예금. 예를 들어서 양도선 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지금은 예금전의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즉 CD, 양도선 예금증서 CD거든요. CD의 경우는 발급이 안 된다가 맞아요. 안 된다가 맞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발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면요. 그 다만 밑으로 네 제출 내려오시면 따옴표가 있죠. 거기에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으로서 언제든지 유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확인서는 예금의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발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표지 어음도 안 돼요. 자, CD도 안 되고 표지어음도 발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표지어음 잔해증명서 발급할 수 없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당일자로 잔해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자, 지금 이제 날짜를 봅시다. 2016년 만약에 5월 2일이다라고 했을 때 5월 2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땅 찍었어요. 그때 예금 잔액이 예를 들어 950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돈을 지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걸 어쨌든 은행이 하게 되는 채무 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입금이 됐건 지급이 됐건 추가적인 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입금 지급 둘 다 안 된다.
어떤 거래가 됐건 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영문, 외국에 보내는 거니까 이제 영문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요청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외화 금액은 잔액 증명 발급 기준일에 매매 기준일. 자, 이거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뒷부분에 우리가 외국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매매 기준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그래서 매매 기준일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 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환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그런 기준되는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날의 매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외화 금액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당연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급 방법과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발급 방법과 처리를 보면요. 원칙은 단말기입니다. 이제 따라라 쳐가지고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말기에 의한 발급이 원칙인데요. 이번에 보시면 수기에 의한 발급은 하고 나왔잖아요. 즉, 수기로도 발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고요. 뒷페이지 넘기시게 되면요. 거기 이제 5번에 보시면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제외증명서 발급 시에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은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원본은 지급을 할 테니 이것과 동일한 사본은 꼭 보관을 하셔야 된다. 반드시 보관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본의 매수가 5장을 초과하는 예금 거래 명세표의 경우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보관하는 은행도 있다. 뭐 이건 은행마다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발급 시에는 책임자가 금액 앞에 검인하고 감사통합 책임자가 확인인을 날인한 후에 책임자 명의의 명관과 직인을 날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8페이지 다시 보시게 되면요. 자, 맨 위에서 아래 금액은 잔액증명서 바로 밑에 써있죠. 2014년 12월 31일이라고 써있죠. 근데 발행일은 언제요? 쭉 내려오시면 발급일이 2015년 1월 14일이에요. 그쵸? 과거 날짜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과거 날짜에 얼마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발급자, 뭐 차장, 유보원 뭐 이렇게 아예 이름까지 다 써있죠. 직인 딱 찍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금액이 보면 953만 원 정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색깔이 약간 진하게 네모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물론 도장도 찍혀 있고요. 이건 이제 투명 테이프를 붙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예금의 질권 설정에 대해서 볼까요? 앞에서 질권 설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권 설정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요. 질권 설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빌려주고 보니 B가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갚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A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K라는 은행에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담보로 잡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B가 그럼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K은행에 갑니다. 가가지고 아직 이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이 정기예금을 A가 담보로 나한테 제시를 했다. 혹시나 돈을 못 갚게 되면 이거를 내가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아 그러냐 하고 은행이 승낙을 해야지만 질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권 성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행의 승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2천만 원이라는 예금 안에 사실은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질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이 예금을 담보로 K라는 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은행이 승낙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전제 요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권 설정의 개요에서 보면 1번. 30페이지죠. 1번에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이 승낙하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질권의 효력은 설정된 예금의 원금과 질권 설정 후 이행위가 도래하는 모든 이자 채권, 즉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질권자는 설정된 예금에 대해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질권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것과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질권보다는 사실 근저당 설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리는 대신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보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질권이라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방금 예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이렇게 동산에 대한 부분을 질권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부동산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는 거를 저당 설권 혹은 근저당 설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금이나 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설정을 하게 되는 거는 질권 설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권자가 갖게 되는 거는 이렇게 설정을 딱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설정된 예금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이 B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2천만 원 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A가 몰래 와가지고 찾아갈 수 있냐? 못 찾아간다는 얘기죠. 누가 찾는 거예요? B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B한테 권리가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질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권 설정의 특징을 봅시다. 아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민법상의 용어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신에 가면 더 하거든요. 여신에 가면 더 하는데 이제 민법 제349조에 보면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만 은행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질권 설정에 있어서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은행의 승낙이에요. 은행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은행에 대해서도 혹은 제3자에 대해서도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31페이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일단 승낙을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의 경우와 같이 질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 함부로 막 승낙을 하면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은행이 승낙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소라는 것이 여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죠. 첫째, 이게 혹시 이 예금이 사고 신고가 되어 있는가, 뭐 분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사고 신고의 유무를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낙 의뢰서에 날인된 인감이 거래 인감의 서명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도장을 딴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달라. 그렇게 되면은 이건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 그러니까 인감끼리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가, 본인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일치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B가 와가지고 설정하려고 봤더니 이미 C라는 사람한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권 설정되어 있는 여부와 또 예금주에 대한 대출 채권이 있을 때에는 당의 채권 보증의 이상이 없는지 이런 여부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권 설정을 할 때는요, 정말 제3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3자만 하는 거 아니고 아까 A가 B에게 1천만 원을 빌린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예금이 있었습니다. K은행이에요. 있었는데 이 B가 K은행에 2천만 원 예금을 갖다 질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B라는 사람이 아니라 A가 지금 갑자기 2천만 원이라는 예금이 만기가 한 15일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기가 돼야지만 내가 약속한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이걸 지금 와서 깨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2천만 원이라는 예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급한 돈 1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한 15일만 쓰겠다. 그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겠죠? 이때는 이 K은행이 여기에 질권을 설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대출 채권이 있을 때에는 당의 채권 보증의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1천만 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또 질권을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돈 1천만 원 해가지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천만 원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이 승낙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은행이 승낙을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승낙을 하고 나면요. 질권 설정 승낙 의뢰서 두부. 이거는 이제 타인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일 때. 아까처럼 B의 경우가 될 때죠. 그래서 승낙서 두부와 예금 통장 증서를 받고 본인 여부 확인한다. 항상 나오죠. 본인 여부 확인, 그 다음에 인간과의 일치 여부. 이거는 언제나 세트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인 여부 확인, 그리고 인간과의 일치 여부.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권 설정 승낙 의뢰서가 아까 두 부였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지점장 결제 후에 보관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질권자의 교부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은 증권자에게 교부를 한다. 그리고 당행 보관하는 승낙을 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등기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라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한테 1억, 그 다음에 C라는 사람한테 또 1억. 게다가 국세까지 체납이 됐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것도 한 1억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승낙 받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5월 29일이었다. 그다음에 얘는 C는요, 5월 30일이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가 체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6월 1일이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예금은 3억짜리였어요. 아, 2억 5천이라고 합시다. 2억 5천짜리 예금이 있었던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정일자는 사실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B는 여기서부터 1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세는요, 세금은 모든 채권에 대해서 항상 우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한 게 사실은 확정일자인 거고요. 그래서 B는 1억을 받고요. 그래서 나라가 세금, 국세도 역시 1억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C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만약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얘가 먼저 받겠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C는 1억이라는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꼭 확정일자를 받자. 확정일자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권자의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은행이 질권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제3자가 질권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이 질권자인 경우를 얘기할까요? 당행이 질권자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질권선도 승낙 의뢰서가 두 부씩이나 필요가 없겠죠. 당행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1번에 보시면 질권 설정 계약서와 예금 통장을 받고 본인 확인 실시한다. 그리고 계약서 기재 사항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걸 전산에 등록을 하는 거죠. 전체 등록하고 그다음에 여백에 뭐 이렇게 교부를 해가지고 예금주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승낙 의뢰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3자가 질권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그 경우를 다 하는 겁니다. 승낙 의뢰서가 두 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부가 있어서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권자에게 주는 거고 하나는 당행이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2페이지 1번을 보시면 질권 성적 승낙 의뢰서 두 부와 예금 통장을 받고 본인 확인 실시하고요. 의뢰서 기재 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전산 등록을 하고 일부는 지점장, 일부는 질권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 여백에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기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제3자가 질권자인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돈을 갚았어요. 그럼 질권을 해제해야 되겠죠? 돈을 갚고 나면은 다시 예금에 대한 권리는 그 A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권의 해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 32페이지에 보시면요. 1번에 질권자로부터 질권해제 통지서 접수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래서 또뭘 하는 거예요? 인감과 일치하는지 또 확인하는 거죠.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질권 설정 승낙서를 줬었잖아요.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회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 통장에 보관증이 발급되었을 때는 동 보관증을 회수한다. 그리고 해제되었다는 걸 전산에 등록을 하는 거죠. 전산에 등록을 하고 예금에 이런 해제가 되었다라는 걸 표시한 다음에 예금주에게 교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권 설정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럼 이 예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자, 만약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가 있겠죠. 거기 1번이 나오죠. 질권 설정된 예금의 원리금은 질권자의 질권 해제 통지서를 받고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질권 성적 승낙 의뢰서라는 거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회수하지 아니하면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꼭 회수해야만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질권 설정된 기일에 만기가 된 예금은 질권자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 예금주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창구 확인, 뭐 서면 조회, 내용 증명 이런 식으로 예금주에게 동의를 받거나 의심차 없을 때 하나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2천만 원이었었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1천만 원이 남았죠? 그럼 예금자에게 일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도로 예금주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33페이지 4번에 나옵니다. 예금의 일부를 질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예금주 명의로 대체 입금 처리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3번에 보시면 질권 설정 기일 전에 만기가 됐습니다. 이때 만기가 된 예금은 그 원리금을 예금주나 그 다음에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급할 수가 없는데 다만 예금주가 서면으로 질권자에게 지급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주가 뭐 괜찮다, 그 다음에 줘라 라고 하는 경우는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가끔 그 질권자와 그리고 예금주와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은행이 그거를 서로 이제 분쟁이 되지 않게끔 합의를 본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공탁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공탁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하게 되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 5번을 볼게요. 5번에 보시면 질권 설정된 예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해서 질권 설정된 예금의 이자를 질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를 받거나 공동 연수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고요. 예금주에 지급하는 경우도 역시 질권자의 동의를 받고 뭐 공동 영수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질권 설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